압니다. 그렇죠? 가만 있어보자.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도 괜찮아요. 아무 생각 없지요?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아. 삼바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형님은 보니까 삼바는 아니고 저쪽에 저 룸바 가야 되겠다. 저기 한번 딱 보니까. 아,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 말씀하시는구나. 아이고, 우리 형님이 또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나 보다, 야. 아이고, 그치? 딱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. 키도 훤칠하신다, 내가. 아유, 시장에. 자, 그럼, 예. 자, 동백 아가씨 하나 갑시다. 이렇게 또, 우리 형님 또 소원 풀어드려야지. 그치요? 시원한 거기 또, 예. 선풍기도 좀 이렇게, 예. 바람도 좀 쐬시고. 아랫도리가 여기가 불안이 시원해야 됩니다, 형님. 그래야, 누가 웃고 지랄이요? 맞잖아. 그 불알 밑에 거기 쭈글쭈글한 게 뭐야? 자연산 라지에타가 거기 있어. 그래가지고 어릴 때 다들 아들은 베끼고 키웠잖아. 아들 키울 때, 그렇죠?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 키울 때 그냥 아들 베끼고 키워가지고 똥 싸다가 개가 물어가가지고 짝불알이 많더라고 옛날 형님들 보니까. 저 형님 짝불알인가 보다. 야 웃는 거 보니까. 자 그럼 동백 아가씨 가겠습니다. 차렷 가자.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치킨님. 치킨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 뿌잉뿌잉 고불고불이에요. 잘 먹고 잘 살게요. 줄 때 왕창 받을게요. 감사합니다. 자 나머지 분들도 좀 보고 배우세요. 자 디스코 3번으로 갑시다. 예. 이어서 세월관까지 갑시다. 예. 살다가 가면 되겠지 오락가락
멈추거든 저 새